연진아 일지야. 이신사이가 있으면은 지살이야 바로. 또 자음이 여유가 있으면은 진술충미는 뭐야? 화계잖아. 그 화계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좀 한량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술적인 소질도 있고, 그죠? 노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부부궁이니까 특히 여자다 그러면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겠어? 좀 한량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2003년도가 그때 내가 봐준 사주야. 노랑진에 사는 아가씨인데 갑진일주야. 이런 사람은 보통 어떤 남자하고 인이 있겠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를 깔고 앉아 있어요? 육친. 편제잖아. 편제는 누구예요? 아버지 같은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가 이 아가씨가 어디 가면 대기업이에요. 회장 비서실에. 이 돈이잖아. 그죠? 진토는 뭘 끌어당기면 요금을 끌어당기죠. 항상 남자가 들어온단 말이야. 또, 키잖아, 그죠? 돈, 남자하고 돈. 남자로 인해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유급 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토는 진흙이죠. 늪이야. 늪에 빠져가 남자가 헤어나질 못해. 그림을 그리면 그런 거야. 한 가지 더 재미있게 얘기해주면은. 이 자체가 있잖아요. 갑진일주는 구조가 어떻겠어요? 이 하체야, 하체. 을목이 있잖아. 을목이 있잖아요. 남자가 돌아오면 칭칭 감아 버려. 그러니까 남자가 헤어날 수가 있겠죠. 갑진은 백호살이죠. 갑진은 백호니까 자, 이럴 때는 편제 백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실 때 어떻게 피 흘리면서 간단 말이야. 혈압이나 풍으로 가실 수 있겠죠. 혈액순환기 계통 병으로 인해가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식신운이 들어오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식신은 재를 생겨주잖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식신은 재를 생겨주니까 자, 우리 식신이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누가 돈, 큰 돈이 들어오면 누가 큰 돈이 들어오겠어요? 상관? 자, 식신이 직접 강하게 생해줄 수 있는 건 편제야, 정제야. 그래서 우리 보통 상관생재격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돈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주 식신생재격이라고 많이 해. 왜? 큰 돈이 되거든. 자, 여기는 상관이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그죠? 그지? 식신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그런 뜻은 이게 식신이 좋은데 투기 심리가 굉장히 강할 수 있죠. 식신이 있는 사람, 그죠? 큰 돈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식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술을, 자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거는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일정하게 돈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갑목이 만약에 오를 보면 이건 뭐예요? 상관이잖아. 상관 자체가 말이잖아. 뱃살 하는 거거든, 그죠? 말을 굉장히 잘하겠죠. 그리고 또 여자 갑오일주다. 속이 굉장히 밝지요. 자, 경금이 들어왔다. 경은 양이죠, 양지. 경은 12호세 양지죠. 신축도 양지야. 이거 토생금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토생금을 해. 약한 양지라도 경진이나 신축은 토생금이 돼. 토생금이 안 되는 건 뭐야? 술토나 미토겠죠, 그죠? 쇠가 녹아버리잖아. 그래서 경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명예욕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죠?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일주가 약하면은 골치 아픈 일이 있다, 그죠? 직장이나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일. 남편 때문에, 그지? 자, 임수는 묘지에 해당이 된다,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써먹으려면, 임수운이 왔다. 그럼 누구의 묘지예요? 임수는 편인이잖아. 편인은 누구예요? 편인은 조부잖아. 그죠? 조부고, 또 인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는 어머니도 되죠. 조부고, 어머니고. 근데,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죠. 항상 시아버지가 항상 올 때는 있잖아요.
누굴 대동하고 온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시찰 왔을 때 누구 대동하고 온 줄 알아요? 며느리 데리고 와. 이 시아버지잖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예? 그죠? 시아버지죠?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육신이 갔단 말이야. 그 정조 할아버지의 며느리는 누구야? 우리 할머니잖아. 그죠? 정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동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이뻐하잖아. 연가 찾을 때는 같이 해줘야 돼. 안 좋게 뭐가 꼬여있잖아. 그죠? 일이? 일을 아무리 해갖고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귀신한테 씬 듯이 일이 안 될 때 있잖아. 기도해주면 반드시 같이 해줘야 돼.